네, 지난주 미국 박스 오피스를 일본 영화 링2의 리메이크가 장악하면서 헐리우드가 리메이크하는 한국 영화들에 대한 관심도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폭 마누라와 10월에는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영화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미국 영화 관람객들은 할리우드 리메이크판 링2의 공포에 다시 한번 떨어야했습니다. 흥행 집계 전문 업체 이그지비터 릴레이션스의 추산에 의하면 지난 18일 이후 사흘 동안 링2는 3,6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링 리메이크 시리즈는 2002년 1편에 이어 2편까지 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등 쾌조의 흥행 성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2편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1편의 주연 배우였던 나오미 왓츠가 출연한다는 것도 있지만 링 오리지널의 감독이었던 나카타 히데오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교롭게도 흥행 성적에서도 차이가 나 2002년 당시 1편이 1,500만 달러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 이번 2편은 그두 배에 달하는 3,600만 달러의 흥행 성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인들이 링 시리즈의 오리지널 공포에 훨씬 더 열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링 리메이크 시리즈의 성공으로 할리우드의 아시아 영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할리우드로 판권이 팔려나간 한국 영화들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폭 마누라의 판권이 95만 달러에 판매되고 엽기적인 그녀가 75만 달러, 달마야 놀자가 30만 달러에 판매된 이래 최근에는 10월에가 50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이중 조폭 마누라와 10월에는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할리우드로 간 한국 영화의 흥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폭 마누라의 리메이크판 마이 와이프 이즈 어 갱스터에는 시카고 등에서 호연을 펼친 흑인 여배우 퀸 라티파가 캐스팅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제작사인 현진 시네마에서는 조폭 마누라 3를 별도로 제작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리메이크판과 오리지널 시리즈의 대결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의 리메이크판 1말에는 남녀 주인공으로 이미 키아누 리브스와 산드라 블록이 캐스팅된 가운데 최근 조연급 연기자들까지 캐스팅을 맞춰 제작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캐스팅이 확정된 조연급 중에는 내셔널 트레저 등에도 출연한 바 있는 크리스토퍼 클럼버 등의 이름도 올라가 있어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영화에 대한 할리우드의 이러한 관심이 아시아 영화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할리우드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국 영화에 대한 다양한 리메이크 소식이 영화 팬들에게는 그에 못지않은 다양한 호기심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YTN 스타 박승호입니다.